클로징을 빠르게 유도하는 두 가지 질문. 고객의 관심을 끌고 구매 결정을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돌적인 질문을 활용하세요. 비행기 착륙처럼 클로징은 빠르고 명확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저돌적인 질문이 중요한가? 관심 확인. 저돌적인 질문을 통해 고객의 관심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 유도. 명확하고 직접적인 질문은 고객의 결정을 빠르게 유도합니다. 효율성. 시간을 절약하고 세일즈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은 명확하고 직접적인 신호에 빠르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며 구매 의사를 확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예시와 접근법. 전자제품 판매의 경우입니다. 고객이 스마트폰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걸 보니 이 스마트폰에 흥미가 있으신가 봐요. 네, 디자인도 좋고 기능도 마음에 드네요. 그럼 지금이 선택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지금 사야겠네요. 고객의 관심을 확인하고 빠르게 구매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보험 상품 판매. 고객이 보험 상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걸 보니 이 보험 상품에 흥미가 있으신가 봐요. 네, 보장 내용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지금이 선택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 예, 지금 가입하겠습니다. 고객의 관심을 확인하고 빠르게 가입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저돌적인 질문의 힘. 저돌적인 질문은 고객의 관심과 결정을 명확히 확인하고 세일즈 클로징을 빠르게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세일즈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갑을 열게 만드는 저돌적인 질문 두 가지로 세일즈 클로징을 빠르게 유도하세요.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걸 보니 상품에 흥미가 있으신가 봐요. 그럼 지금이 선택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 고객의 관심을 확인하고 구매 결정을 빠르게 이끌어내세요. 저돌적인 질문을 통해 성공적인 세일즈를 이끌어내세요.